지역 알곡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5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북구에서는 성북 세계 음식 축제 누리마시를 5월 26일 일요일에 개최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문화 다양성 잔치화라는 주제 아래 다양해서 맛있는 요리, 다양해서 즐거운 체험과 공연, 다양해서 재미있는 마켓 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지역에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의 더 많은 이야기는 누리마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에 업로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릉복지관과 정릉축제 재미땅 공동주최로 12번째 정릉 더하기 축제가 6월 1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놀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과 청소년과 주민이 만든 맛있는 간식, 정릉 더하기 공개 방송과 각종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축제 진행 장소는 정릉 우체국 맞은편 교통광장 일대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성북마을방송 와보숑에서는 놀권리 관련 주민참여 이야기마당으로 꾸며지는 이번 축제 3부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축제와 유튜브 와보숑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 모두 함께해 주세요.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북여성교실 직장인 요리반을 운영합니다. 건강한 여름 식탁을 위한 동남아 요리를 주제로 쌀국수, 반미 샌드위치 등 태국과 베트남의 대표 요리를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사회차 교육인 이번 직장인 요리반은 6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됩니다. 강의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6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참가 접수는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로 성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요리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 아동용품 플리마켓 행복화장의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진행될 행복화장에서 셀러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6월 14일까지 성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심사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청 홈페이지나 성북구청 여성가족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북 NPO 지원센터에서는 동북 5구에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구의 지자체별 혹은 2개구 이상의 네트워크 단위의 단체 모임, 공익활동 모임, 지역의제 모임 등 스토리가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발표비, 식비 및 다가비 등의 소모성 경비와 센터 공간 등을 지원하며 신청은 동북권 NPO 지원센터 02-906-20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5월 30일 해방촌 마을 탐방을 실시합니다. 마을 공동체 선진지 견학으로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방촌 마을 곳곳을 둘러보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4일까지로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070-7826-229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걷기 좋은 5월 해방촌 예술마을 나들이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